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제가요, 지금 30분 넘게 중얼중얼 했었는데요. 동영상을 안 누르고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요,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를 5,000원인가 보내주고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이렇게 봄에 이쪽이 좀 커서 꼬집기를 했더니 하나, 두개 얼굴이 내밀고요. 이거는 여름 지나서 좀 풍성해져서 또 꼬집기를 해놨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라나갖고 여기가 엄청 예뻤는데 여기도 더 얼굴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 꼬집기 해놓으니까요. 보세요. 요. 같은 색이니까 잘안 보이시죠?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을려심이라는 그런 다육이에요. 다 여기는 국민이고 저렴이들이랍니다. 근데 요 코끝이 이 빨간 게 매력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로컬푸드에서 제가 1,000원 주고 그냥 샀는데요. 이렇게 이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굴 그냥 삐죽한 거두 개가 있었는데 갖다가 이렇게 키우니까요. 여기 보세요. 어휴.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그때 안 써져 갖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니시다도 한 포트에 있던 거를 두 개로 분갈이 했고요. 더못 크게 생장점을 다 잘랐답니다. 못된 엄마지요. 홍포도 보세요. 홍포도. 홍포도가 진짜 포도처럼 익어가고 있죠. 얘는 레온이라는 안데요. 제가 여기에 꽃대처럼 너무 올라가서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불타오르는데 이러고 있네요. 얘가 조금 저번 날 뭐에 안 좋았는지 집으로 데려가 이게 염자금인데 좀 심하게 금물이 들었죠. 아프진 않겠죠? 그리고 맨날 깜깜한 밤에 제가 여기 올라와서 옥상에 이 아이들 사진을 영상을 담았잖아요. 오늘은 좀 빨리 와서 또 손볼 거손 보고 이런 식으로 물도 살짝 뿌려줬답니다. 오늘 너무 더웠어요. 아우, 등이 뜨거웠어. 이거는 꽃 피는 염자인데 꽃안 피워도 너무 예쁘죠. 이뻐 미쳐요 미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랍니다. 이게 러우철하고요. 홍미인. 제가 홍미인인데 얘도 홍미인이래요. 좀 친하게 잘 지내봐야 될것 같아요. 트라문탄하고 블루 엘프가 방울방울방울 해바라기처럼 모아져 있고요. 요 안에도 아시다시피 다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답니다. 그리고 덕양갈매기. 와, 제가 멀리서 한번 호환할 때 보여드릴게요. 추위를 대비해서 여기저기 늘어났던 그런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책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막 저거 화분 따위를 막 밑에 넣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혼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저 위에 비닐로 있죠. 저게 이제 추우면 양쪽으로 덮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눌러주는 애들이에요. 저 물, 생수병에다 물 담아놨잖아요. 그 눌러주라고. 나름 멀리 썼어요. 근데 여기는 한겨울에도요, 해만 뜨면 뜨거울 정도로 등이 그래요. 그래서 겨울 밤만 잘 넘기면 낮에 지금은 좀 얇은 비닐이고 더 두꺼운 거 사다 덮고 매일 여기 올수 있는 곳이라서 와가지고 두꺼운 거 벗기고 환기 한번 시켜주고 사람 있을 때 그러고 하면은 겨울 한 3개월은 그렇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로. 여기저기 막 늘어났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두 군데 앞뒤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옥상에서 이러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온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 놀수 있는 공간은 다 꽉꽉 차서 넣었고요. 그리고 요 밑에까지. 이렇게. 보세요. 한 단이 한 단만 있는 게 아니라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 애들 저 안쪽에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게 두 단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간단하죠. 간단하게 잘 했죠. 그래서 양쪽으로 비닐만 딱 덮으면 안전하게 될 것 같아요. 영하로 떨어질 때만 맨날 조심조심 하면 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에만 애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요, 이 뒤쪽에 아이들은요, 해가 떠서 천정에 점심 때 뭐 2시 정도까지는 이 빛을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막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쪽으로 해가 넘어갈 즈음 되면 반대쪽은 그늘이 약간 지는 건 있어요. 뒤에 저 앞에 아이들이 가리니까. 그렇다고 햇빛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 앞에를 타고 여기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뜨는 빛, 저기 지는 빛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안심을 했답니다. 어디 가려면 단둘이 하면 하고 가면 되고요. 아휴, 뭐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클론금도, 아이고 보세요, 꽃까지 폈었고. 클론금 꽃, 이게 클론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다른 게 아니고 요거 똑같은데 요런 색이 나왔잖아요, 하얀색이. 이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사라다오 사라다오 주문 걸었던 흑법사가 얼굴 하나에 세기가 나왔어요, 꼬집기에서. 근데 오늘 제가 또 꼬집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한 얼굴에서 세기씩만 나온다면 우와, 9개로 번지겠죠, 세계에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저는 아마 다육이가 망가진다면 제가 너무 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도 깔아솔. 아, 어디게 해야 되지? 깔아솔. 꼬집게 해놔가지고 너무 이쁘죠, 지금. 큰 깔아솔이 어디 갔지? 깔아솔 찾으러 어디로 갈까나? 깔아솔아, 여기 있다. 어? 아닌데? 어, 저기 안에. 이거 꼭, 이건 미니 염자인데, 미니 염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 여기 얼굴 하나에서 제가 생장점을 꼬집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거 진짜 꽃보러 안 가요? 까라솔 여기 있네요. 꼬집기 해놔가지고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요 밑에 제가 너무 뜨거우면 요 초록이가 안 나오면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이리 보이는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약간 그늘에 넣었어요. 예쁘죠? 이게 까라솔이라는 건데요.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아유, 정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지는 해가 저 안에까지 다 비춰주더라고요. 이건 엘크원. 엘크원 대품. 아, 대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리 많이 차지해서. 근데 튼튼하니까 키운답니다. 까라솔 한 번만 더 보고. 이게 속에서 이렇게 노랗게 새로 나온 것들이 그거, 이게 새 입장이에요. 근데 입장 하나에서 얼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생장점을 꼬집었더니 그 입장 하나에서 얼굴을 세 개씩을 다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 수다, 주저리, 주저리. 마리맘 수다. 다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덕양 갈매기가 여기 있네요. 이것도 염자과인데요. 요 아이는 덕양 갈매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지 제가 속이 시원하지요.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고 재미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